다음과 같이 실제 케이지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촌서울 라우병원 정형외과 척추전문의 이정익입니다. 퇴행성 척추질환의 수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환자분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쇠박는 수술 혹은 나사박는 수술로 알려진 유합술에 대해 오늘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척추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은 감압술과 유합술입니다. 감압술은 두꺼워진 뼈나 인대에 의해 신경이 눌리는 증상을 해결해주는 것으로 흔히 환자분들은 신경을 풀어주는 수술 혹은 협착증 수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경이 눌려 있으면 척추 뒤쪽에 추궁판을 제거하고 두꺼워진 황색 인대를 제거하여 눌려있는 신경을 말 그대로 감압해주는 것입니다. 유합술은 척추체 사이에 있는 디스크를 제거하고 그 부위에 뼈 혹은 골대체제를 이식하여 위아래 마디에 척추와 유합을 도모하고 추가적으로 나사못으로 고정하여 후방을 고정해주는 수술입니다. 유합술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병변이 있는 분절의 안정화를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허리를 구부렸다 펼 때 앞뒤가 심하게 움직이는 분절 불안정이 있거나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협부형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고 분절 불안정성이 있어 이를 해결해 주기 위해 유합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협착이 너무 심해서 감압술을 지나치게 넓게 해야 되는 경우 수술 후 분절 불안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예방적으로 유합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골절이 있어 척추체에 불안정이 생길 경우 이를 고정해주기 위해 유합술을 시행합니다. 디스크가 심하게 망가져 디스크의 높이가 감소되고 이로 인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는 경우 이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유합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측만증 등으로 척추의 정렬이 좋지 않은 경우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도 유합술이 필요합니다. 즉, 유합술의 기본적인 목적은 고정과 교정입니다. 유합술은 접근 방법에 따라 후방 유합술, 경추관공 유합술, 측방 유합술, 사측방 유합술, 전방 유합술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자동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각각 교통수단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합술이라는 목표가 있을 때 이 각각의 접근법의 차이는 목적지는 같은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느냐의 차이와 같습니다. 오늘은 유합술 중 비교적 최근에 소개되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사측방 유합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은 대부분 유합술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쇠박는 수술, 그거 너무 큰 수술 아니야? 그 수술하고 나면 못 걷는다던데 나는 쇠박는 수술은 안 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 수술 시간도 길고 피도 많이 나는 수술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측방 유합술의 장점은 타 접근법에 비해 피가 덜 나고 통증이 덜하기 때문에 회복이 빠릅니다. 또한 후방 구조물의 손상도 적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거나 이미 앓고 있는 질환이 많거나 혹은 여러 분절에 유합이 필요한 경우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방 유합을 위해서는 만약 후방 접근법을 한다면 뒤쪽에 뼈를 많이 제거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피가 많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사측방 유합술은 옆구리를 통해 접근하여 뼈를 직접 제거하지 않고 디스크에 직접 접근을 하기 때문에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 이곳은 실제로 수술이 이루어지는 수술실입니다. 실제로 사측방 척추 유합술을 어떻게 시행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나서는 모두 소독을 끝내고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측방 유합술의 경우 뒤쪽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옆구리 쪽으로 들어가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환자의 자세가 왼쪽이 위로 올라가게 누운 자세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쪽이 환자분의 엉덩이가 되고 이쪽이 머리 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모형은 현재 환자분이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피부와 근육을 박리한 모습입니다. 아니 무슨 수술을 이렇게 크게 하냐라고 걱정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실시간 영상을 통해서
촬영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한마디 수술을 할 때 실제 우리가 절개를 가하는 부분은 약 3cm 미만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있던 추간판을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연골 부분을 제거하기 위한 기구를 이용하여 이런 식으로 추간판을 제거를 합니다. 다음과 같이 디스크 공간이 준비가 된다면 이제 이것은 케이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케이지는 디스크 대신 높이를 유지해주고 또 이 안에 보이는 빈 공간에는 자신의 뼈 혹은 다른 사람의 뼈라고 불리는 동종골, 골 대체제를 삽입함으로써 위아래 추체 간의 골 유합을 유도합니다. 다음과 같이 실제 케이지를 삽입을 하게 됩니다. 자, 대부분의 초체간 유합술에서 피가 가장 많이 나는 과정은 뼈를 제거하는 과정인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사측방 유합술의 장점은 뼈를 추가로 제거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유합술에 비해서 출혈이 현저하게 적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피주머니라고 하는 우리가 고여있는 피를 빼내기 위한 그런 장치를 삽입을 하지 않습니다. 수혈의 위험도 현저히 적고 회복도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후방 고정을 위해 나사못 고정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이때는 환자를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엎드린 자세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수술실에서 실시간 영상 장치를 보면서 피부를 통하여 나사를 삽입하기 때문에 나사못을 삽입하는 약 0.5에서 1cm 정도의 각각의 구멍만 나게 됩니다. 따라서 사측방 유합술은 후방 고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출혈이 적습니다. 하지만 사측방 유합술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옆구리를 통해 복막 뒤쪽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배에 있는 큰 혈관, 그리고 복막, 요관 등의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전 영상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접근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후방 유합술 등 다른 접근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유합술은 물론 단점이 있습니다. 유합술을 너무 젊은 나이에 시행하게 되면 그 위아래 인접분절 마디의 퇴행성 변화가 빨리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유합술은 당연히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쇠 박는 수술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측방 유합술 같은 것을 사용한다면 환자분이 안전하게 수술을 시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척추 전문의와 상담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는 유합술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